야, 동영아. 3,500이랑 3,500에서 중고거래에 다 갖다 팔아라.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신제품 CPU 라이젠 3 3300X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3100과 함께 고통의 젠3 존버 기간 중 사수 누나가 선물해준 가뭄의 담비 같은 존재인데요. 저희가 테스트해본 결과 생각보다 어마무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설하고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놈의 스펙은 4코어 8스레드로 대충 옆 동네 9400F와 대결하게 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클럭은 3.8기가, 부스트 클럭은 단일 코어 최대 4.3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젠2의 메리트였던 L3 캐시는 16메가로 네이밍상 윗모델인 3500과는 동급, 3500X에 비해선 절반가량 적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같이 나온 3100 제품과 뭐가 다른가 싶을 텐데요. 3100 제품과 3300X 제품의 가장 큰 차이는 CPU 구성에 있습니다. 라이젠 CPU는 CCX와 CCD라는 단위로 구성이 되는데요. CCX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코어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CD는 CCX 두 개의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CCX들은 인피니티 패브릭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100은 2코어 4스레드에 CCX 두 개가 들어가 있고, 3300X는 4코어 8스레드에 CCX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코어와 스레드 수라도 인피니티 패브릭을 통해야만 하는 3100보단 CCX 간 통신 없이 단일 CCX로만 작업을 진행하는 3300X에서의 성능이 더 좋게 나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인피니티 패브릭이란 시스템 자체가 구리다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기다 젠2로 오면서 타 CCX L3 캐시를 건드리지 않게 되면서 L3 캐시 16메가를 3300X는 온전히 한 CCX가 사용할 수 있는 반면, 3100은 CCX 하나당 8메가 8메가로 나눠지게 되면서 CCX당 L3 캐시 용량에서도 3300X가 훨씬 더 유리해요. 이런 구조상의 이유 때문에 3300X가 원칩이다 라는 루머가 돌았던 것 같고요. 엄밀히 따지면 원칩이 아니라 원 CCX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어렵죠? 그냥 3300X 쪽이 설계상 성능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속으로 아, 원칩 놀이는 4세대 젠3나 되어 볼 수 있겠네 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는 빨리, 물론 원칩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기분 좋잖아요. 뭐 미래를 미리 체험하는 것 같고. 안 그래요? 뭐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 테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CPU의 성능을 간단하게 체크하기 위해 시네벤치를 포함한 6개의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CPU-Z입니다. CPU-Z 내부에는 3가지의 벤치마크 테스트가 있는데, 그중 17.01 테스트에선 싱글코어 점수 528점으로 9400에 비해 약 13%가량 앞섰고요. 심지어 3600보다도 더 높은 싱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멀티코어 점수 자체는 가상 스레드의 한계인지 3500X와 비슷한 정도였어요. 물론 그 점수도 9400F보단 5%가량 앞서는 점수였습니다. 19.01 테스트에선 싱글은 15%가량, 멀티는 약 14%가량 앞서는 점수를 보여줬지만, 19.01 AVX2 테스트에선 명령어의 한계인지 큰 차이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세븐집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9400F와 비교해 각각 4000점, 8000점, 총점에선 6000점가량 차이를 벌리면서 9400F를 큰 차이로 따돌리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CPU 테스트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시네벤치 R20 테스트 결과입니다. 9400F와 비교해 싱글코어 점수에선 23%, 멀티코어에선 9%가량 앞서는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23%면 진짜로 큰 차이인데. 그리고 렌더링 등의 작업을 이 CPU들로 하진 않으시겠지만, 일단은 블렌더를 통해 CPU 렌더링 시간을 체크해봤습니다. 9400F로 5분 54초가 소요되는 작업을 3300X는 5분 28초 만에 커트하면서 약 30초가량 시간을 세이브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메모리 레이턴시 테스트입니다. 마이크론의 순정 3200램을 사용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약간 처지게 나왔는데요. 9400F는 68.2 나노세컨드, 3300X는 79.8 나노세컨드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D마크, 타임스파이와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입니다. CPU 스코어만 놓고 비교하자면 타임스파이에서는 3300X와 9400F는 약 1% 정도 차이로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기록했고요. 파이어스트라이크에선 22% 차이로 3300X가 앞섰어요. 파이어스트라이크가 AMD 쪽 제품들의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걸 감안하더라도 타임스파이에서 거의 동급이란 건 정말 의외의 기록인데요. 타임스파이와 파이어스트라이크 두 테스트 모두 총점에서 3300X가 높았기 때문에 사실상 3300X의 승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9400F와 비교한 것만 보자면 예상과 다르게 성능이 진짜 쩔어주는 CPU로 보이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금까지 본 이런 벤치마크 결과값은 그냥 숫자놀이라고. 우리 같은 게이머들에게 중요한 건 뭐다? 게임이다. 게임 테스트 자료도 빼놓지 않고 준비했으니까 바로 한번 보시죠. 9400F를 중점으로 3300X를 비교해 볼 건데요.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같은 판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양상을 봤을 때 9400F에 비해 프레임이 10프레임가량 높게 나왔습니다. 8스레드인 3300X가 CPU 로드율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은 오버워치입니다. 최상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맵이 다른 영향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양상으로 3300X 쪽이 프레임에 더 여유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민 게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국민 옵션으로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안 그래도 램오버의 영향이 큰 배틀그라운드인데 3300X의 순수 성능 덕분인지 9400F와 약 12프레임가량 차이를 벌렸습니다. 다음은 디비전2입니다. 인게임 벤치마크 덕분에 테스트하기가 굉장히 편한 게임이죠. 가장 높은 옵션에서 수직 동기화만 껐고요. 다이렉트X 12는 사용한 상태입니다. 3300X는 9400F보다 약 400점 높은 총점을 기록했고요. 프레임도 앞서면서 굉장한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던 워페어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옵션으로 설정해놓고 진행을 했어요. 3300X와 9400F는 단 1프레임 차이를 내면서 접전을 벌였는데요. 이 정도 차이면 사실 거의 동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3300X의 가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아 이딴 게 왜 나왔지? 하는 그런 이상한 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500이랑 3500X보다 싸게 나온다? 그러면 가성비 면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가격 차이가 뭐 얼마 안 난다? 그러면 뭐 굉장히 씁쓸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3300X는 4코어 8스레드인 주제에 단지 1CCX라는 이유만으로 네이티브 6코어인 친구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싱글 점수에서는 3600까지 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세대 라이젠이나 그 이후에 나올 라이젠들이 1CCX 구조로 나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미래의 단편을 약간이나마 엿볼 수 있다는 점이 AMD가 3300X에 담은 한 가지 스토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간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아시겠어요? 추워. PC 시장이 얼어가지고 졸라 추워. 아, 장사 더럽게 안 돼. 아, 추워 죽겠는데 불도 다 꺼져간다. 야, 땔감으로 쓸만한 거 있으면 하나만 줘봐. 아이, X같은 거 이거지. 나가지도 않네. 좀 잘 타겠지? 하는 게 딱 나아야 돼. 하다못해. 돌아가지.